C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생들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미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임승수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사용으로 기후변화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모건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견학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활용에 대해 들으면서 에너지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과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등이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뭐 버려지는 폐목재, 뭐 분뇨, 가축물의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을 뭐 가스화나 액화작용을 통해서 뭐 합성석유인 제트유나 디젤을 만들어서 우리가 2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인 석유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연에서 얻고 있는 태양열, 지열,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과 각종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요즘 뭐 대세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좀 배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제로 에너지 솔라 모델 하우스에는 핵심 기술로 AP 단열과 창호 시스템, 건물 일체형 태양열 집열 시스템, 지열 연계 태양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볼 수 있었는데 전공 과목과 연결시켜 많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을 건설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공부하면은 미래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태양광과 연료전지와 수소, 바이오에너지, 태양과 지열 연구, 풍력발전 연구 등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안 쓰는 재료들로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전기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대체 에너지 기술에 대해 알고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세부적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과 전공 분야와 직업에도 접목시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서 뭐 에너지 기술의 대표 연구 분야나 또 연구 시설 그리고 대표 연구 성과들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 오염 문제 같은 그런 세부적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직업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에너지는 효율을 높이는 저탄소 사회 구현의 필수 기술이고 온실가스와 청정석탄 연구, 석유가스와 폐자원 에너지 연구들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에너지로 앞으로도 더 많은 개발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시민기자 임승수입니다.